육적인 소욕을 따라가다가 영적인 감정을 무시하고 고생한 일이 뭔가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항상 감정이 앞섰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정을 따라가는 일들이 저한테는 항상 괴물과 같은 일들이었고 제가 이거를 주님 안에서 미라클에 들어와서 정말 이번에 숙제하면서 아, 감정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본 일들이 참 많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첫째는 제 안에 깊이 내면을 들여다봤을 때 고아의 영이 너무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왜 이런 감정이 나를 휩쓸까? 그러면서 깊이 계속 내면을 추적하면서 주님께 계속 물어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을 때 주님이 저한테 말씀으로 임마누엘이라는 말씀을 계속 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가 되고 너가 내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일주일 내내 손에 이렇게 제가 주목하고 보기만 했는데 금가루가 막 툭툭 떨어지는 그런 경험을 그러라. 주님이 했어요. 계속 그래서 임재한다고 보여주셨구나. 네, 너무너무 그 증거를 계속 하셔가지고 제가 어떻게 막 말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내가 보고 있기만 하는데 금가루가 툭툭 떨어지는 경험을 하게 하실까? 막 그러면서 정말 그 초자연적인 일들을 통해서 얼마나 주님이 나를 이 장자라고 확신을 시켜주시는지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디자인에 관해서도 제가 예전부터 창조의 영을 계속 구했지만 이 여기 학교에 들어오기 전에는 계속 좌절했었어요. 구하면서도 아, 안 되겠다. 그냥 내 힘으로 하자 이런 마음이 강했고 계속 좌절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완전히 창조의 영을 주님이 부어주셔가지고 정말 회사의 회장님도 회장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본부장님이랑 그리고 또 부사장님이랑 제 이름을 알게 된 거예요. 저 세상에나. 친구한테 이제는 네, 저 친구한테 이제 다 시켜라. 저 친구가 그 와. 분야는 잘하고 있다. 그래서 그 벌써부터 그렇게 친구한테 돌파하기 시작했어, 야. 네,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워가지고 와, 제가 어떻게 이렇게 제 안에서 막 그거 좀 써줘요. 나 이런 관점 제일 좋아하는 거 알죠? 샘솟는 세상하고 거예요. 관계된 거. 아이디어가 막 그래서 제가 막 생각을 하지 않은 순간에 막 손이 움직이고 그래서 금요일에도 실은 저희 아우리치 한다고 했을 때도 왕건이 들어왔어요. 금요일에 토요일에 우리 아우리치하고 금요일에 왕건이 들어왔는데 예전에는 전에 첫 번째 아우리치 할 때는 아 어떡하지 나 이거 할수 있을까 막 이러면서 주변에 정보를 부탁하고 이랬었는데 이번에는 아 내가 선포하면 할수 되겠다 이런 있지. 마음이 생겨가지고 선포를 빡 했는데 4시간 안 돼서 그 많은 건을 한꺼번에 다 처리해버린 거예요. 와, 그래가지고 초자연적으로 사시네. 야, 네 이거 입안 그래서 이거 그래서 제가 터지고 있네. 아우, 기분 좋아. 완전 꼭 너무 써줘요. 저도 놀라고 하나님도 저한테 이렇게 막 부어주시는 그 창조의 영으로 인해서 제가 막 주변에 있는 디자이너들도 놀란 거예요. 실은 본사에도 디자이너 엄청 많아요. 근데 저를 계속 이렇게 높여주시니까 하나님이 제가 막 너무 기쁘고 막 이러면서 그 어떻게 어디 뭐였지? 갑자기 근데 제가 디자인 전공을 했던 것도 아니었어요. 저는 진짜? 대학교도 회계 전공이었어요. 어머머머. 근데 하나님이 계속 디자인 쪽으로 이건 꼭 이렇게 인도를 써주시네. 왜냐면 진짜야. 이건 진짜 초자연적이다. 이건 해오셨네. 네. 디자인 전공도 아닌데. 이건 말이 안 돼. 그렇고. 예, 저 디자인 전공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아이디어를 주시는데 어떻게 소스 짜집기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그런 감동을 주셔가 하면 그거 완전 짱으로 막 구상하고 이러시는 거예요. 야, 이거야, 이거 그래서 바로. 진짜 내가 원하는 이 대박들이 터지는 거야. 오케이, 그래갖고. 그래서 빨리 막 얘기해. 어제도 어제 저녁에도 저제 이름을 넣고 저희 본부장님이 그 저희 그 단톡방이 있어요. 거기 한 33명 정도 있는데 거기서 이거는 향란이가 한 건데 이렇게 했는데 다른 디자이너도 이거 본받아서 배우라 막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너무 그거 와. 보고 또 할렐루야 주님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막 좋다. 기도하고 이거 혹시 녹음해가지고 좀 이렇게 올려도 될까요? 가능해요. 그래서 야. 제가 그거에 대해서 너무 하나님께 아 감사합니다. 그러고 어제 이런 확신이 막 오니까 제가 원래는 전에도 축사는 했었는데 그렇게 강력하지 않았어요. 근데 저희 엄마를 축사했을 때도 그렇고 어제 저녁에 저희 친구 2명 되게 다운되어 있는 친구들
촉사를 했는데 바로 하나님이 그 친구들한테도 금가루가 인파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도 막 금가루가 손에 막 묻어가지고 아니 너무 그 어떻게 놀랍다. 막. 이렇게 돌파했어요 이번 이런 것들을 그좀 비교 좀 얘기해 봐요 다른 사람들도 좀 저거한테 비결이 원래 그 전에는 안 됐었던 거잖아 그 전에는 이렇게 예, 막안 됐어요. 제가 왜 이게 되기 시작한 게 왜인 것 같다라는 걸좀좀 비결 좀 얘기해 줘 봐요 다른 사람들도 좀 도움이 되게 저번 주부터 제가 받은 강력한 감동이 선교사님이 저한테 좌절의 영이 있다고 했을 때 그거를 제가 계속 아, 내 안에 좌절의 영을 이걸 기필코 빼야겠다라는 그런 아, 결심 마음으로 디터마인 했구나. 예, 디터마인 결심을.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너는 이제 내한테서 완전히 나가야 된다. 이러면서 계속 생각날 때마다, 내가 이 어떤 상황에 부딪혔을 때마다, 또 예전처럼 반응하려고 할 때마다, 아, 아니지. 이렇게 계속 선포를 했어요. 좌절의 영은 나가고. 하나님의 그 창조의 영이 이미 내 안에 부어졌음을 야, 믿습니다. 이거야, 하나님이 이거. 부어주셨다는 것을 선포를 하고, 현실적으로 계속 제 생각 안에 생각만 한게 아니고, 입술을 통해서 계속 선포를 했어요. 그냥 작은 것도 선포하고 뭐 여러 가지 근심이 되는 것들도 근심은 걱정 다 나가 근심 걱정 더 이상 내 안에 남아 있을 수가 없어 이러면서 계속 선포하고 하나님의 좋은 것들로 계속 붓고 이런 일하면서도 계속 그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아마 갑자기 이제 돌파가 나름 좀더 자매님이 이거를 막 사람들이 이렇게 알아주고 이높은 사람들이 그게 예. 막 갑자기 이렇게 바뀌어지는 게 보여진 거군요. 네, 그러면서 저번 주부터 아예 그렇게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저도 놀라고 하나님이 막 이렇게 증거를 주시고 잡아봐 내가 자매님 했다 있잖아 막 이러면서 그게 좌절의 영이 자매님한테 역사하고 있을 때 자매님은 오픈을 해갖고 걔네들하고 같이 연합을 해줬던 거거든 그전에는 걔네들 막 좌절을 했을 때 거기 반응한 게 바로 연합해준 거거든 맞아요. 감정으로. 그러니까 일이 그전에 하나님 보여주시고 싶은 것이 있어도 그게 올 수가 없었던 거야 얘네들이 왜냐면 자매님 네. 반응하니까 그 동의해주니까 아. 근데 이게 할렐루야. 하나 이제 영이거든요 그 영이 나가니까 예 네. 하나님이 예비했던 것들이 그냥 그대로 흘러내리는 거지 그 방해가 없이 아멘. 하나님 우리 축복하고 싶어 하거든 근데 내가 동의를 하기 네. 때문에 이게 축복의 기름이 안 흘러내려오는 거야 근데 이걸 네. 동의하지 않으니까 얘네가 나가버리니까 그냥 이게 통로가 확 뚫리면서 아. 그냥 오는 거야 그러니까 막 네. 자매님 진짜 지금 뭐 디자인도 안 했던 사람이 뭐 이게 말이나 돼? 말이 안 되지 근데 막 쟤한테 다 맡기자 3분 막 이러고 남았습니다. 오는 건 이거 진짜 완전 네. 초자연적이잖아. 네. 우리 지금 믿는 이들이 이런 게 일어나야 되는 거거든. 이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 하나님이 우리를 아멘. 다 높이고 싶어 하걸랑 왜 애굽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끌고 가고 싶어 하겠어? 하나님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을 끌고 가고 싶은 거지.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를 통해서. 근데 자기가 정복하고 다스리는 걸 믿지 않으니까 네. 자기의 소리를 듣고 자기의 경험을 듣고 하니까 이게 하나님이 보여준 게안 되는 건데 본인은 자꾸 거기 잡혀서 나를 바라보고 나는 이러니까 안 돼, 저러니까 안 돼, 나는 이런 상처가 있으니까 안 돼, 이러면서 저 진짜 그런 그래서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반응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군대인데 좋은 땅에 못 들어가는 거지. 저 자이언트 저 어떡하라고 나 밟혀 죽지. 막, 근데 네. 환경은 똑같은데 이 갈렙은 야, 이 무슨 저 자이언트가 저나다내저 메뚜기들 내가 다 씹어 삼켜. 내저내 밥이야. 아니 우리 자꾸 맛있게 씹어 먹어야 되겠다. 야, 가자! 걱정하지 마! 저 밥이야! 근데, 나 처자야. 누구는 밥으로 보이고, 누구는 자연적으로. 똑같은 상황인데 보는 게 틀린다는 거야. 이 시각이 어떻게 아멘.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나 하나, 그게 바로 믿음이거든. 내가 그렇게 아멘. 바라보고 반응하고 행동을 했잖아, 사모님. 일단 또 행동을 했잖아. 그래서 막그 아멘. 반대로 막 선포하고 반대로 얘기했잖아. 네. 바로 이거야. 여기서 지금 답이 다 나오는 거야, 여러분들. 아멘. 어떤 말씀이 제일 부딪혔어? 이번에 숙제하면서 하나님은 부딪혔던 말씀이요? 저는 오히려 반대로 은혜를 받았던 말씀이 있었어요. 부딪혔다는 게 은혜 받는다는 얘기하는 거야. 아, 예. 저는 한나에 대해서 묵상을 하게 됐어요. 사무엘서에. 예,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면서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름을 받은 게 한나라는 이름을 받았거든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기 전에는 항상 한나는 그냥 아들이 없어서 이어갈 후대가 없어서 후대를 구했고 하나님이 그걸 주신 그냥 은총받은 여자라고만 생각을 했었거든요. 사무엘의 엄마. 근데 이번에 말씀을 봤을 때는 다르게 다가왔어요. 어떻게 다가왔냐면 아들이 없는 여자가 하나님의 그 사사기 시대 가장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선지자 한 명이 없는 그 시대에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한나가. 그래서 자기가 아들을 받아서 하나님께 내가 이 아들을 그렇지. 기꺼이 오 주님께 마이 갓. 드립니다. 계시다, 계시다, 그 계시다. 마음이 뻥 만져졌어, 부어지는 거예요. 아, 만져졌어. 와. 하나님이, 네. 하나님이 한 여인을 그 통해서 이 시대에,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 말씀이 없는데 쓴 거야. 네. 크게 확 다가왔어요. 아, 그래서 너무 한나가 좋아, 너무 아들을 좋아. 아버지께 드릴 수 있었구나. 이런 마음을 받았어요. 자매님이 지금 하나님 앞에 마음에 네. 나가니까 막 하나님의 이 말씀도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잖아. 그래서 지금 계시가 푹푹 오잖아. 아유, 좋아. 네. 어유, 고한나! 고한나! 아멘. 한나네! 한나! 정말 한나다! 이 땅에 한나! 아, 한나 나왔어요! 아멘. 예! 한나의 할렐루야. 기름부음! 두배 더! 할렐루야! 아멘. 오케이. 이제 끝났다고 할래. 아, 너무 좋아요. 어우, 감사합니다. 야, 진짜 여기.